송준성 3번 타자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석에서 낮은 공 타격 중전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 안타로 시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5회 초 공격 2루까지 갑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대한민국의 장점이거든요. 예. 바운드가 되면서 마운드를 스치고 갔는데, 자, 아무튼 바뀐 투수 타케이키로를 상대로 첫 출루가 안타라는 점도 참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1사 2루 상황이고요. 박태환 5번 타자. 안타예요. 다시 중전 안타입니다. 2루 주자는 3루에서 멈춰섭니다. 자, 그리고 타자 주자가 2루까지 가는 도중이었는데. 자, 세이브예요. 네. 자, 정말 대한민국 주루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자, 3루와 2루가 됐습니다. 자, 1루까지 갔다가 자, 상황을 보면서 2루까지. 자, 베이스가 사실은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야구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 베이스를 하나를 더 갈 수 있다. 예. 이승현인데요. 내야에서 처리가 됩니다. 홈 먼저 그리고 1루인데요. 자, 그런데 홈에서 다시 들어왔어요. 자, 홈 선구가 조금 짧았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지금 이득점이 났죠. 예. 이렇게 되면 황준성과 박태환까지 모두 들어오게 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 1번 예. 팀 입장은 수세에 몰립니다. 그렇죠. 결승전이지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자, 5회 10점 차. 그렇죠. 예. 5회 6회 10점 차거든요. 예.